2019년 4월 30일 기해년 무진월 정묘일 띠별 타로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초운과 금전운과 연애운으로 나누어서 띠별 타로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루하루 드리는 띠별 타로 운세는 하루이기 때문에 혹시 조금 안 좋더라도 안 좋으시면 딱 들으시고 조금 조심하면서 지내면 되고, 그리고 카드가 좋으면 힘을 내서 더욱더 열심히 매진하시게 되면 운을 아주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GT부터 해서 제가 운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GT의 총운은 GT의 금전운은 GT의 연애운은. 자, 네, GT가 총운은 GT가 금전운은 GT가 연애운은. 자, 내일 GT의 총운은 뭔가 마감과 끝이 있다고 합니다. 내일 말일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마감과 끝, 산뜻하게 마감하라. 그런 운이고, 자, 금전운에서는 추위를 조금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완전한 결론이 나오는 날은 아니고, 자, 저게 어떻게 될지, 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조금 지켜보는 날이 될수 있다. 자, 연애운에서는 찬스가 뜨기 때문에 운명의 날로 들어옵니다. 자,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러 가거나 소개팅이 있거나 이렇게 있으면은, 자, 조금, 운명의 기운이다 생각하시고, 자, 활달한 기운으로 만나보러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GT 다음에, GT 다음에 소띠가 되죠. 자, 소띠에, 총운은, 자, 소띠의 금전운은, 소띠의 연애운은. 자, 소띠의 총운은, 소띠의 금전운은, 소띠의 연애운은. 자, 내일 총운은 선물 상자가 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뭔가 선물을 받는 듯한 하루가 될 것이다. 자, 근데 선물 상자는 선물을 실제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선물 상자는 풀어야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수 있기 때문에, 자, 선물 상자를 잘 풀어서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선물 상자를 현상에 비유한다면 약간 새로운 일이 나에게 주어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공부도 되고, 그리고 새로운 일도 되고, 새로운 만남도 되기 때문에, 자, 그것을 우선은 해보자.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금전운과 연애운은 내일 썩 좋은 날은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금전이나 연애운은, 자, 다음 날이 더 좋은 날이 올 거다 생각하시면서 뒤로 약간 미루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범띠. 호랑이띠죠. 호랑이띠, 내일 한번 봅시다. 내일이 어떤 날이 될까요? 자, 범띠의 총운은, 범띠의 금전운은, 범띠의 연애운은. 자, 내일 범띠의, 자, 총운은, 범띠의 금전운은, 범띠의 연애운은. 자, 내일 말일이라서 그런지 이상하게 금전운이 다들 딱히 별 좋지는 않습니다. 자, 총운은, 4월 30일이 범띠의 총운은 신중하게 행동하라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wisdom, 지혜로서 임하라, 신중하게 행동하라, 그리고 시간 있으면 사실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신중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라, 이런 날이 내일의 총운입니다. 자, 금전운으로 봤을 때는 조금 손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금전운으로 봤을 때 손실이 있고 뭔가 내 뜻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금전운이다. 그래서 내일은 봄띠는 금전운이 조금 별로입니다. 연애운으로 봤을 때는 운명의 문이 열린다고 나오기 때문에 어쩌면은 좋은 짝이나 좋은 기운을 맞이할 수 있는 날이 내일입니다. 그래서 초운과 연애운은 긍정입니다. 자, 금전운이 내일 좀안 좋습니다. 봄띠들. 자, 그 다음에 자, 토끼띠. 토끼띠 내일운을 보겠습니다. 자, 토끼띠의 내일 총운은, 토끼띠의 내일 금전운은, 토끼띠의 연애운은 4월 30일이죠. 토끼띠의 총운은, 토끼띠의 금전운은, 토끼띠의 연애운은. 자, 내일 토끼띠의 총운은 미로를 헤맨다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 내에 결론이 안 나고 미로를 헤매는 것처럼 조금 앞날이 안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이 내일입니다. 자, 그리고 가정을 또한 상징하기 때문에 가정적으로도 조금 안 좋은 기운이 좀 있을 수 있다. 총운으로 보면. 자, 근데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금전운으로 봤을 때는 여성의 영향력이 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의 영향력에 의해서 내일의 금전이 약간 좌우되는 모습이 보인다. 연애운으로 봤을 때는 돈자루가 뜨기 때문에 아마 연애와 관계되면서 돈이 나오거나 돈이 들어가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 총운이 요게 자, 빨간 집이 떴죠. 자, 그러니까 조금 헤맬 수 있다. 내일. 자, 그래서 계획을 잘 세워서 자, 진행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토끼띠들. 자, 그 다음에 용띠. 자, 내일 용띠의 총운은 용띠의 금전운은 용띠의 연애운은. 자, 내일 용띠들의 총운은 자, 좋습니다. 금전운은 좋다고 연애운은. 용띠의 내일 총운은 자, 상승이 뜻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상승과 보상이 나오는 날이기 때문에 4월 30일은 내일 용띠들은 내일 마감도 잘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성공 보상이 나오는 날이다. 그래서 아주 긍정입니다. 자, 금전운은 정지된 듯 있기 때문에 확고하게 드러나서 움직이는 날은 아니다. 연애운으로 봤을 때 내일 좋은 날이다. 남녀의 즐거움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연애운은 긍정.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뱀띠. 자, 뱀띠의 내일. 자, 타로 운세를 보겠습니다. 뱀띠의 내일 총운은, 뱀띠의 내일 금전운은, 뱀띠의 내일 연애운은. 자, 뱀띠의 내일 총운은, 자, 불이 떴죠. 그러니까 활달하게 내일 움직이는 날이다. 뱀띠의 내일 금전운은 뭔가를 지켜보는 날이다. 결론이 나는 날은 아니다. 뱀띠의 내일 연애운은, 자, 마음은 같으나 정지된 듯 약간은 뭔가 약간 기운이 쑥 조금 빠지는 그런 날의 연애운이다. 내 마음이 변한 건 아니니까 염려마세요. 자, 내일 총운은 활달한 기운으로 뱀띠들은 뭔가를 열심히 매진하는 날이다. 긍정, 연애 면에서는 금전의 면에서는 세모, 그리고 연애 면에서는 조금 이것도 세모, 다른 게 아니기 때문에 세모 정도로 볼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말띠. 말띠. 자, 말띠의 내일 총운은, 말띠의 내일 금전운은, 말띠의 내일 연애운은. 자, 내일 말띠가 총운은 좋습니다. 새로운 찬스를 맞이한다고 나옵니다. 금전운에서는 자, 가족과 관련되면서 유니온, 연합이 되는 어떤 금전입니다.
자, 그래서 금전운도 좋습니다. 연애운에서는 별로 안 좋습니다. 연애운에서는 약간의 금전적인 손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애운에서 금전적인 손실이 있다는 거는 조금 이상하게 좀 안 어울리는 말인데, 어쨌든 연애운에서 금전적인 조금 손실이 있다는 카드가 뜹니다. 그래서 총운은 운명의 찬스가 주어지는 날이고, 긍정, 금전도 긍정, 연애운에는 X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말띠 다음에 양띠. 말띠 다음에 양띠. 자, 양띠의 총운은, 양띠의 금전운은, 양띠의 연애운은 4월 30일. 자, 운세를 한번, 양띠 운세를 보겠습니다. 양띠의 총운은, 자, 맛있는 음식과 관계되면서 긍정적인 날이다. 긍정. 자, 그 다음에 금전도 긍정. 자, 그 돈자루가 뜨죠. 그래서 금전적인 수확이 굉장히 있는 날이다. 투자도 좋고, 그리고 받는 것도 좋고, 금전에 관한 모든 일은 다 긍정. 자, 그 다음에 연애 면에서도 긍정. 내일 양띠들이 아주 좋은 날이네요. 총운과 금전운과 모두 연애운이 모두 긍정, 긍정, 긍정. 자, 별 3개입니다. 자, 그래서 아주 긍정적인 날이다. 양띠. 자, 그 다음에 자, 원숭이띠 한번 보겠습니다. 원숭이띠. 자, 원숭이띠는 내일, 자, 4월 30일, 자, 어떤 날일까요? 자, 총운으로, 그 다음에 금전운으로, 그 다음에 연애운으로. 총무는, 자, 총무는 기도하라, 신중히 하라, 그리고 배우라는 카드가 뜻입니다. 공부하라, 다 조금 더 연구하라라는 총무이 떴습니다. 그 다음에 금전무는 뭔가 마감과 끝이 있는 하루다가 되고, 연애운은 부정. 자, 남자가 표류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의 마음을 믿을 수 없다가 요 연애운이 되고, 그리고 믿을 수 없다가 되고, 남자가 자꾸만 물 따라 흔들리듯이 흔들리는 연애운을 가진 날이에요. 총운으로 봤을 때는, 자, 공부하라, 연구하라는 어떤 총운이 됐다. 이거는 긍정도 부정도 아닌 보통. 자, 금전운으로 봤을 때는 끝이 나야 하는 날이기 때문에 내일은 긍정. 그 다음 연애운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부정. 약간 남자가 표류하는 날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닭띠. 닭띠는, 닭띠 내일, 자, 띠별 타로 분쇄를, 4월 30일 띠별 타로 분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총운은, 내일의 금전운은, 내일의 연애운은, 4월 30일이죠. 자, 정유일의 총운은, 정유일의 금전운은, 정유일의 연애운은. 자, 내일 닭띠도 긍정, 긍정, 긍정. 자, 총운으로 봤을 때는 내일 말일이기 때문에 뭔가 메달과 보상을 받는 날이다. 4월 30일. 자, 금전운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간다 해서 이것도 긍정. 연애운으로 봤을 때 해바라기가 뜨기 때문에 내일 굉장히 긍정의 운입니다. 그래서 아까 양띠 다음으로 닭띠도 내일 긍정의 날입니다. 다 아주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띠. 개띠도 좋은 기운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개띠의 4월 30일 총운은, 그리고 금전운은, 연애운은. 자, 총운은, 금전운은, 연애운은. 자, 내일 총운은 풍향계가 떴기 때문에 약간 방향성이 흔들릴 수도 있다. 그래서 원래 하려던 길보다는 다른 길로 갈 수도 있다. 자, 금전은 새로운 기회를
맞이한다. 연애는 따뜻한 기운이 감돈다. 자, 그래서 총우는 약간 방향성을 헤맬 수 있기 때문에 자, 방향성을 잘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총우는 보통, 금전운은 긍정, 연애운도 긍정. 오케이, 그래서 대표는, 내일, 대체적으로 개띠운, 괜찮은 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돼지띠. 돼지띠의 총운은 돼지띠의 금전운은 돼지띠의 자 연애운은 자 돼지띠의 내일 총운 4월 30일 총운 돼지띠의 금전운 돼지띠의 연애운 내일 돼지띠 아주 좋은 날이군요. 자 돼지띠도 내일 좋은 날입니다. 마지막에 좋은 게 나와서 좋습니다. 총운은 보호의 기운이 강한 날입니다. 자, 그래서 프로텍션 돼 있죠. 그래서 보호의 기운이 강해서 누군가 귀인에 의해서 내일 굉장히 긍정적인 날로 변하는 날입니다. 자, 금전운이 굉장히 좋죠. 내일 금전적인 보상이 있는 날이 될것 같고 연애운에서도 남녀의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내일 좋은 날입니다. 총운도 긍정. 누군가 나를 도와주는 귀인이 있을 수 있다. 자, 금전운에서도 긍정. 자, 그 다음에 연애운에서도 긍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월 30일 띠별 타로 운세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오늘의 제가 드리는 자, 행운의 번호 5월 4일 자, 추첨되는 자, 로또의 행운의 번호 제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번호. 자, 저와 인연이 되어서 좋은 번호를 가져서 좋은 행운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1월 성신님과 천지 신명님께 좋은 번호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오늘의 두 번째. 오늘의 세 번째, 오늘의 네 번째, 오늘의 자, 다섯 번째, 오늘의 여섯 번째. 자, 오늘의 제일 첫 번째 번호 31번, 두 번째 번호 32번, 세 번째 번호 23번, 네 번째 번호 28번.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번호 40번. 여섯 번째 번호 41번. 자, 줄을 다시 한번 세어 보겠습니다. 오늘의 번호도 예측 못하는 번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번호는 28, 23, 28, 31, 32, 40, 41. 자, 기억하셨나요? 자, 오늘의 번호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2019년 4월 30일, 4월의 마지막 날이죠. 자, 그래서 4월의 마지막 날 마감도 잘 하시고, 좋은 행운 맞이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